안녕하세요. 간장 담은 지 50일이 지나서 이제 된장을 갈으려고요. 그래서 이 과정을 좀 보여드리려고. 이게 50일이 지났는데 좀 메주가 많이 불어서 이렇게 조금 풀어졌어요. 그래서 메주, 된장을, 이렇게 메주를 건져서 된장을 한번 치대 보겠습니다. 이렇게 다 이렇게 착착 칠해서 단지에 부으면 돼요. 이게 한 40일 정도 돼서 뜰걸한 50일 만에 떴더니 메주가 많이 풀어져 가지고 간장이 조금 맑지는 않네요. 여러분은 한 40일에서 45일 정도 돼서 한번 떠보세요. 이제 잘 삭도록 위에다가 소금을 좀 이렇게 뿌려주고요. 된장이 아주 맛있어요. 이렇게 하고, 이렇게 옥상이나 밖에 나와 있어서 해를 보면 이게 많이 마르고 위에가 뜨뜨하니 붙잖아요. 이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깨끗한 팥봉지를 좀 깔고, 여기다 고추 씨를 좀 올리겠습니다. 팥봉지를 넓게 펴셔가지고, 고추 씨가 뭐 한두 개 들어가도 관계는 없는데, 많이 안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면 들어가지 않고, 나중에 된장을 풀 때도 살짝 제껴서 하면 퍼기도 좋고, 위에 굳지 않고, 그래서 두루두루 좋답니다. 다 됐습니다.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. 끝! 간장을 센 불에서 팔팔 끓여주세요. 팔팔 끓기 시작하면 역시 센 불에서 20분 동안 끓여주시면 됩니다. 자, 간장 맛도 있고 소독 차원에서도 이렇게 팔팔 끓여서 보관하게 되면 변질도 없고 너무 좋아요.